정탄 같은 목소리의 주인공 홍자 씨의 무대입니다. 박수로 함께 해주시죠. 이렇게 초대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많이 와주셔서 오늘을 즐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청양고추 그리고 구기자 축제에 홍자 매년 와서 인사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홍자가 방금 들려드렸던 노래는요, 홍자 신곡이에요. 어떻게 살아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좀 노래 어떤 것 같아요? 어떻게 홍자 노래 없이 어떻게 살아? 그 말이 절로 나올까요? 예! 이쪽에는요? 절로 나올까요? 예! 감사합니다. 홍자 어떻게 살아? 라는 노래 많이 들어주시고요.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불러드릴 노래는요, 사랑참이라는 노래인데 혹시 아신가요? 청년 국민 여러분들 사랑참 아세요? 알아요? 그러면 홍자가 사랑참이라는 노래 한번 불러볼 텐데요, 아시는 분들은 함께 이렇게 홍자 풍선 드신 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따라 불러주시면 아마 더 기분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참 불러드릴게요. 제가 이 노래를 여기서 안 부르면 좀 서운할 것 같아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많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청년 국민 여러분들이라면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추라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고추 그리고 구기자 항상 잘 이렇게 수확할 수 있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 한 곡 마지막으로 더 할까요, 홍자? 어때요? 괜찮아요? 그러면 저기 뒤에 분들 괜찮으세요? 저기 멀리도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괜찮으세요? 그러면요 오늘 이 청량 국민 여러분들 한번 신나게 흔들어 보실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여러분들 다리 막 흔들고 엉덩이 흔들고 신나게 즐길 준비되셨습니까? 여기는 준비되셨어요?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면 하이파이브들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홍자 반기시면 하이파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어머님. 감사합니다.
자, 아쉽지만 또 보내드릴 것 같아요. 자, 네. 마지막까지 멋진 분 함께했던 우리 홍자씨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도 마음 같으면 우리 홍자씨와 함께 네. 아, 미니 콘서트처럼 이 밤이 지새도록 함께하고 싶은데 맞습니다. 좀 아쉬움이 큽니다. 생활정보의 모든 것 신호등.com